작년 저희랑 했을 때 홈런 타자 재영이 형이 홈런 맞았어가지고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높게 볼 이탕으로 탑승 넘어가네요. 최경의 솔로포 9번 타자 박수현입니다. 재영이 안 던진다 괜찮다. 나 어차피 못 나가. 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오늘 홈런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수현이 나는구나. 오늘 최수현이 오늘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징크스야 그것도? 일단 제가 매일 겪어보는 선수들이어서 특징을 잘 아는데 오늘 선발이 유력합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가장 투수 중에 컨디션이 좋다 그러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투수고 빨리 내려야 선발이 나온다면 빨리 내려야 될 투수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작년 저희랑 했을 때 홈런 타자 재영이 형이 재영이 형 홈런 맞았어가지고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높게 멀리 이탕으로 탑승 넘어가네요. 최경의 솔로포 9번 타자 박수현입니다. 재영이 안 던진다 괜찮다. 나 어차피 못 나가. 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오늘 홈런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작년보다 확실한 건 작년보다 멤버가 세졌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팀을 다 참가를 시키는 거에 의미를 좀 뒀는데 올해는 진짜 선발을 해서 뽑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상대했던 아마추어 팀들 중에서는 타격 능력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뭐 제 손 다 손바닥 아닙니다. 제 말 시키면 안 되지.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하루 이틀 운동을 빠져야 된다 말씀드렸더니 네가 누나 결혼식을 왜 가냐 이러셔가지고 누나 결혼식이 안 가면 누구 결혼식에 가야 돼? 누구 결혼식에 가야 돼? 지 결혼식 가면 안 돼. 부모님. 어? 아니, 부모님 왜 결혼을 또 한대, 임마. 나 진짜 씨. 다 첫누나 아니고? 친누나입니다. 친누나. 감독님이 누나가 없어. 감독님 누나 없어서 그런 마음 몰라. 그래도 가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결혼식이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만 자고 아예 취침 없이 그냥 1박 4일 정도로 다녀야 돼. 1박 4일 정도로 다녀야 돼. 1박 4일. 1박 4일. 좋네요. 좋네요. 바로 갔다 와야 돼. 다음 게임이죠. 요번에 게임 끝이야. 요번에 끝이야. 요번에 게임 끝이네. 요번에 게임 끝. 아, 근데 우윤이 형은 잘 못할 것 같은데. 크게 얘기해라. 오케이. 크게. 한글 만드신 분. 한글. 안들리. 만드신 분. 안들리를 만들어. 한글 만드신 분. 안경. 만든 사람 한글. 안경 만든 사람. 뭐라는 거야? 한글. 안경 만든 사람? 한글 만든 사람. 안경. 방마이. 영어로. 어? 영어로. 저걸로. 영어로. 저걸로. 아니. 링. 아니 방망이 영어로. 배트. 나 홈런 타자. 아니. 아이씨 무슨 홈런 타자. 아이씨 홈런 타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름 정우현 말고 정우용. 아 너무 쉽지. 왜 얘네 건 쉬워? 그냥 돈 주라 그냥. 정우현 최수현 총 6분이면. 나이스. 제가 간절하네. 달체 간절해. 씨. 저 간절했어요. 항상. 우리 항상 간절했는데. 저희는 항상 간절했어. 이런 코너에 한두 번 몰려봐. 몰려도 지면 끝난다는 생각을 맨날 편하게 했는데. 이게 진짜 끝나는 거네. 형 재선냐고 한대잖아. 그때 이야기했잖아. 재선냐고. 야 우리 오늘 이기면 21승이잖아. 그럼 30승 남았잖아. 그 게임 수를 왜 선을 22게임이야? 선을 한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왜 선을 한 게임이냐고. 와 진짜 나를 애타게 만들어. 근데 장피님 스타일로 딱 지잖아? 바로 그냥 다시 못 볼 것 같아. 알잖아 우리 네. 즐거웠어요. 들어 타오르네. 그렇지 타고 빠르가지고
나왔던 애들. 나 오늘 연습들 다 잘 친다. 와! 아, 최영양호 최영 역대급이다, 역대급. 요즘 언니. 너 맨 더 깎았네. 네, 요즘 언니. 잘 계셨나? 네, 형님. 그래. 내 두샷 말이야. 에? 두샷 나왔습니다, 두샷. 그래. 요시입니다, 요시. 뒤집지 말고 그대로 해가 여기서 돌아. 그렇게 돌아라고.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내가 2년 연속 9회 말에 네. 물배를 안 받구나. 두산에 갈 때도 한번 그랬고. 네. 그치? 요번에도 너 물배 못 받구나. 낮에 이야기 들으니까 네. 노보루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 네. 그게 무지 아쉬워한다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물배 못 본 게. 네. 물배 누가 배우지 않으니까 니네. 잘못했구나 싶어. 아닙니다. 일단. 네. 운동 부산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전력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최수현 선수는 몬스터스 선수였고요. 그래도 좀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 선수를 보충을 했어요. 박수현이라고 올스타 때 홈런 친 선수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높게 한번 인창으로 잡든 넘어가는 최경의 솔로포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꼭 뭔가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나가버렸잖아. 겨드랑이가 피부 안 돼, 야구 너. 안녕하십니까. 너 아까 운데 어디 갔다 왔어? 아, 뭐 인터뷰하라 그래서 인터뷰에서 감독님 막 이렇게 막 얘기했죠. 나는 인터뷰해. 너는 아냐? 그래, 인사. 끝! 인사! 인사! 너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지치갖고 멋지게 하려. 야, 감독님 이따가 뵙겠습니다. 보지 마. 너 마운드에 나오지 마라. 해주 감독님! 야! 예. 수현아! 예. 야 이상하다 야 빨리 유니폼 바꿔입고 와. 안 됩니다. 네. 감독님 보냈잖아요. 아 나는 그냥 최수현이 말... 필요 없어 너 가. 왜 이러죠? 말을 이 새끼 말로 그랬지 내가. 야 내가 이제 유니폼 갖고 와. 얘 유니폼 필요. 야 최수현이 저 가. 필요 없어. 아이 너 야 말도 그렇게 했다고 정말 되게 섭섭했나 보다. 야 미안해. 네. 근데 박수현이 왔어. 박수현이 왔어. 네 이름하고 똑같아. 그럼 왜 오라고? 야, 이쁜 카레버. 야, 그 박수현이 왔어. 5번 타자 정희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의윤아, 니만 다 사람 나면 된다. 그래. 안타. 우선 역전. 석점 차나 못 터지는요.
비기닝 만들어내는 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응집만 되면요. 그게 돼야 돼요. 잘루가 많아요. 올 시즌 내내 외친 것 같아요. 잘루. 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주자를 쌓아야 되는 이번 이닝. 그 징검다리 역할 정윤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 번만 이상해. 수비 더블! 수비 더블! 오케이, 오케이, 두 개! 가자, 정희용! 타격합니다, 정희용!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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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빠져요! 맞아! 아! 아! 이려우가 1회에서 멈춥니다! 구타자 연속 안타! 멀티트 타자 정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2안타 치고? 이런 날이 있나? 그러게요. 우용이! 우용이 형! 와, 가장 예뻤어. 아, 더블인 줄 알았어. 더블인 줄 알았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3번 타순에 배치돼 있는 정윤. 한점씩 한점씩. 예, 믿지 말고. 한점씩. 3루에 있는 이 정근우를 이 정윤 선수는 쉽게 불러들여야 돼요. 자, 짧게 짧게 크게 안 쳐도 돼. 아웃카트 아웃카트. 반대로 몰려 있는 투수 육선엽입니다. 바깥쪽 먼 코스 지켜봅니다. 147까지 구속이 나옵니다. 공발. 육선 선수가 지금 주자 두 명을 딱 내니까 이제 전력 피칭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낀 거고요. 장충고등학교 육선엽의 위기. 강한 공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2구 스윙. 플리즈죠. 아, 그러네요. 134km짜리 공이었는데. 장충고등학교 이 선수들이 스플릿을 가지고 우타자의 몸쪽을 던지는 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운 공들을 던지는 상황에서 이 정윤 3번 타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바깥쪽 다시 넣어요. 드리블 원 스쿼트. 볼넷으로 만약 출루한다면 주자 만루가 된 상태에서 이대호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최고의 선수. 네. 누구해? 수령! 안 맞으려면 안 돼. 안 맞으려면 안 돼. 치라고 해야 돼, 지금. 치라고 해야 돼. 이래부터 우리는 흐름을 잡아줘야 됩니다. 바깥쪽에 볼넷! 눈 좋다니까. 웬만한 거 안 좋으면 되니까. 이게 정윤 선수가 올 시즌에 눈 약을 잘해줘요. 그러네. 아, 정말 최고의 찬스를 이제부터 잡았습니다. 나이스. 지금 9득점 하면서 타석에 정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 하나 치고 끝내자. 골반 빠지지 말고 골반! 완전, 완전, 완전. 잡아 당겼어요. 센터 쪽 중견수. 다시 또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아, 씨. 나한테 갔네. 웨이트 왜 하는 거야, 웨이트. 팔뚝이 아깝다, 팔뚝이. 바비. 발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면서 쓰렴. 그러나 이 선수요, 이 선수요. 정확하게. 그거를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쫓아가야죠. 그럼요. 야, 나 쳐야 이긴다, 쳐야 이겨. 야, 공격 가자, 공격. 됐습니다. 나이스 고. 와, 너무 잘 잡으시네. 가져왔다, 그냥. 와. 타손이야, 타손이야, 적금 일반이야. 반대로 1실점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데 손민서가 과연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어요. 초구 볼입니다. 쪽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아, 최고 최고 최고. 왜 그래 왜 그래? 기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의 분위기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와우, 바깥쪽에 볼입니다. 3볼. 이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기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지 거기서 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더 안 돼. 더 안 돼. 에이, 민서야 맞고 가야 된다. 민서야 맞고 가야 돼. 왼쪽에 깊숙하네요. 선두 타자 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의 있게 정석버터 정석권. 손민서가 3두 타자를 내보냅니다. 우리는 빠르게 공점 역전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잘한다. 무사두자 1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야? 춘대와 춘대 스윙을 하라고. 오른손이요, 왼손? 왼손. 네. 상여봐, 스윙. 상여봐, 스윙.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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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 타자 최소연 선수가 연결고리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걸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플라이볼이 나오면 안 되고 땅볼. 네.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야 돼요. 다음 그리고 박용택 선수가 3쿼터 투수한테 굉장히 잘해요. 네. 제 거 잘 쳤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3쿼터한테 굉장히 잘 치는 게 박용택이거든요. 그럼요. 수현이 한 방 차야 돼. 여기서 뜬금 한 번 먹어. 제발. 깔끔한 안타 하나만 가자, 진짜 제발. 우리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됩니다. 잡아 당겼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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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죠! 라이탁으로 왼쪽에 안타 가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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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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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최수연에게 저공이 완벽히 걸려버렸네요. 네, 정말 이 좋은 타이밍에 또 정승훈 선수가 3루까지 갈 수 있는 편안한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박용택 선수는 3쿼터 투수한테 강한 타자입니다. 네. 이번 한 타석만 더 쳐보고 아니면은 바로 바꾸래. 연하고 들어왔습니다. 연합 3진에요. 보호장비 가드도 초록색에서 금색으로 바꾸면서 올 시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박용택. 좋아, 좋아. 가면 돼, 가면 돼. 가보자, 주자 모아, 주자 모아. 두 점 차에서 동점 주자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타자 캡틴 박용택. 과연 또 한 번 저 금색처럼 빛날 수 있을지. 초구 변화구는 지켜봅니다. 초구는 볼. 예, 오케이. 와, 예. 네, 모으자. 주자 모아, 주자 모아. 납득, 카운트 볼 초. 급해져, 급해져. 우리 선수들이 지금 또 급하지도 않아요. 상대 투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 상황에 우리는요, 멈추면 안 돼요. 이어가야 돼요. 오! 빠졌어요! 오! 빠졌어요! 가! 잘 때 3루 주자를 막쳤고 최수현 선수가 2루까지 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탔어, 탔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결정적인 실책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노아웃 2, 3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나면 동점입니다, 몬스터즈가요. 과연 오늘도 박용택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3번도 쳐라. 그냥 치는 게 낫다. 놀려, 놀려! 하나 봐, 하나 봐. 하나 보고 충분히 칠 수 있어. 하나 봐. 차분하게, 차분하게.
용태기 형이랑 여기서 스윙 돌린다. 돌려! 나라면 내가 여기서 영웅 스윙 한번 한다. 돌려. 타석에 도와 있는 박용태. 몸쪽에 깊숙하게 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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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마루 마루. 가, 가자. 걸렸어. 이렇게 몰래. 이제 무사주자는 마루가 됩니다. 아, 이대호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왜? 오, 송민수 감독이 직접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야. 얘기 안 했냐. 1번 노트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중하라고 얘기했는데 팔도 안 올라가지고 다 꼬리 저 밑에서 올라가. 아, 결국 교체를 했나요. 손민서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너 올린 이유가 있다. 네. 뭔지 알지? 네.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의 세 번째 투수. 아, 네. 또다시 2학년 투수를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직구가 빠른 슬라이더처럼 나는 기교파 투수다. 타자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스피드는 문서준이지만 변한 완급 투수는 김하준이다. 이런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추럴 컷을 던진다는 거네요. 그렇군요. 점점 돼요. 네. 뭐 간다고. 동점 되면 승진 형이? 기쁨이. 리포트요? 에이, 에이, 스코어? 예. 3, 3? 네. 유, 게임. 아, 오케이. 오케이.